너무 좋아요. 어제도 너무 좋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아니 우리 진희 원장님은 직원네 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불씨로 띵동 채님 나왔어요. 어, 왜 가요? 외관이에요. 아 진짜요? 왜요? 어제도 가고 계세요? 전문의 집에 먼저 가고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공가사, 공가사. 공가사가 없어요, 저희는. 그게 소통이 없는 이유입니다. 공가사가 없습니다. 아예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진짜 짜증나겠다. 해방이라고 하고. 아, 저 보세요. 얼굴이 웃고 있잖아. 얼마 좋아. 어이가 없는 실수, 거지. 실수. 아니, 어이없는 거? 이런 거고, 저 좋은 거야. 잘 키우는 거야. 과잖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해방했네. 가시죠. 어, 터미널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놀리니까 진짜 넘어지면서 안 잡아줬습니다. 어, 깜짝 놀란 상태에서 잡혀가니까 뭐 어, 진짜 납치당하죠. 그 표정을 저희가 딱 봤는데 저희 가까이서 봤잖아요. 아, 그 아주 좋았어요. 아, 진짜 놀랬구나. 미션 클리어.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야, 이야. 오시야. 역자리야. 아, 너무 싫어. 진짜 아니다. 야, 거의 조커프죠, 조커. 네, 표정이 그냥, 어우. 해방된 줄 알았나, 성수야. 타세요. 빨리 타. 징하다, 징해, 정말. 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형이 안 돼? 아이고. 어, 혼자 있고 싶어. 좀 말하지. 못 먹이는데? 그 SNS에 해방이라고 떡하니 우리 오셨더군요. 저는 이해했어요. 성수야. 니 여기서 기다려야 나 춤을 잘했다, 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하늘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니 마음이겠지. 이게 거제도가 성수의 마음이구만, 오늘! 아주 뿌연 그냥 그림이 바뀌었네, 성수처럼. 여기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어. 점집인지 여기 근처에? 어? 잘하는데. 점집이요? 점집이 조금 많긴 한데. 아니, 왜냐면. 서울은 점 한번 보려고 해도 너무 비싼 거야. 아, 현기증 난다. 아, 나는 되게 잘 보는 집이라고 또. 아, 싸서? 서울은 점 한번 보려고 해도 너무 비싼 거야. 거제도는 한 몇만 원이면 보지 않을까, 점? 그래도 서울만. 아이고. 훨씬 싸겠지. 서울은 진짜 막 엄청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 우리 거제도에 가서 성수랑 할 게 굉장히 좀 많았어요. 어머!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보러 가나 봐. 진짜 특이하다. 거제도 돈 붙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선생님, 어머니 지금 저희 오신 거 알아요? 전화 한 번. 전화 한 번 드려야겠네요, 이거. 전화 한 번 드리세요. 아, 그때 횟집 한다 그랬죠? 네네, 횟집. 횟집, 횟집. 대박. 큰일 났네. 네, 관장님이랑 가고 있어요. 아, 같이? 네. 아, 같이? 아, 네. 어머니 놀라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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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도착합니다, 어머님. 예, 알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도 좀만 기다리십시오. 네. 이따 뵐게요, 어머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한숨 쉬신 거 아니지? 아파트 있는 데 있구나. 왜 지금 공룡 주차 보셔? 아, 이거 주차장이야? 네, 저희가 저희 어머니 가게. 응? 어머니 가게. 가자, 가자. 아이고야, 어휴. 이쪽으로. 아, 그쪽이야? 아, 여기구나, 여기. 딱 보니까 여기구만. 오. 어떻게 알지? 오, 이거. 관장님 빨리 가서 먹어요.
두 수저는 먹었을 거 아니야. 왜? 왜? 아, 승수 왔어? 왔어, 와.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주신 게 더 귀엽겠다. 너무 닮으셨어. 어,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귀여우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거제에 사는 김성수 트레이너 엄마. 닮았다. 진짜. 닮았어, 닮았어. 신기해요. 김혜옥이고요. 나이는 58세입니다. 갑자기 훅 하고 이제 하니까 저는 놀랬죠. 이제 뭐 같이 오실 줄 몰랐으니까. 불쑥 그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죠. 불쑥 네. 그렇게 찾아올 줄 몰랐대. 아유. 어, 아, 여기구나. 아, 안녕하세요. 어, 저예요. 아니, 저. 아니, 보고 계셨구나. 제가 TV에 나왔어요. 아니, 어머님 좋아하시겠네. 아니, 저거를 항상 틀어놓고 계세요. 네. 오. 와. 거제도의 자랑, 김성수. 와. 귀여워. 얼굴 달라, 얼굴이. 아, 선생님 얼굴 나온다. 조세호 아니에요? 조세호 아니에요, 조세호? 오, 이제 약간 오른쪽 사진은 네. 조세호 씨가 있네요. 조세호 양배추 시절인데, 저거. 어, 배가 많이 나왔어. 조세호 마저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 너무 웃긴다. 진짜 닮았다. 자, 저렇게 해서 티가 탄생하게 되죠. 솔직히 이분을 못 찾겠다는 거지, 아직도. 와. 와, 역시, 형수. 와. 어머니 선물. 야, 한번 펜션 오십시오, 어머님. 큰 도시 가더니 철이 좀 들었나 봐. 아이고야. 서울 사람 다 됐네. 옛날에는 이제 쇼핑백만 그냥 줬을 텐데. 와. 와. 오, 고급스러워. 와우, 고급스러워. 오구야. 따뜻하게 겨울 왔어요. 사실은 되게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털 장갑에 목도리고 하지도 않는 걸. 아, 성수가 센스가 아주 꽝이네. 꽝이라고. 아이, 아들이 사준 건 다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 시끄럽나? 아버님? 어이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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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팬입니다. 저는 팬입니다. 정우영 함장님은 내가 팬입니다. 아니, 성수야. 성수야. 성수도 뭘 이렇게 길렀어? 어? 아니어도 쓰고. 어머, 어머, 어머. 잘 맞다. 네, 유전자는 특이한 거. 같이 식사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제일 맛있는 게 여기서, 어디, 회. 네, 네, 괜찮으세요, 아버님? 아이, 저는 네네. 뭐 말씀만 들어도 고마운데 네. 또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럼 뭐,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천천히 드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만나게 아, 드시고. 아, 네, 예, 저... 자,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찍을게요. 아, 네. 관장님, 근데 저희가 횟집은 또 처음이네요. 횟집이 처음인가? 네. 횟집 처음. 지금 무한히 횟집이 많지 않으세요? 초밥집은? 우와. 횟집은 안 그렇죠. 아, 다 아시네. 네, 맞아요. 아, 다 아시네요. 관장님, 근데 여기가 무한 리필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한 리필집처럼 먹을게요. 저게 선전포구라는 겁니다. 선전포구. 와, 정우 원장님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제가 여기서 무한 리필집처럼 먹을게요. 뭔 소리야? 여기 찌개 종류는 어때, 어머니? 찌개, 뭐, 김치찌개. 괜찮아, 여기 와서 짠 메뉴 찾는 거예요? 제주도 와서 김치찌개. 에이, 너무 했다. 아니, 근데 또 특이하게 횟집에서 제육볶음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해가 바뀌시려고? 네? 그러시는 거 아유! 돈 많이 드린다고. 제가 거제도까지 내려왔는데 또 그러겠습니까? 또 여기가 다른 집도 아니고 성수 어머님 댁인데. 주인공이 되신 거. 비싼 걸로? 허세가 어마어마한데. 어머니가 제일 비싼 걸로. 골라서. 네. 드리는 걸로. 와. 딱 좋은 것 같아. 세 마리에 뭐 12마리. 12마리. 12마리요? 어, 좋네. 네 가지 종류가 네 가지인데. 준비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딱 가셔야 되는데. 아, 계산하고 있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2마리 너무 많아. 본인 언제 6마리 먹을 거면서. 아, 동호 원장이 있는데 12마리 안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로. 아, 저랬었구나. 보통은 몰래 이제 한 아, 뭐... 나중에 성수 씨가 내는 거 아니겠죠? 아, 그래도 너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대접하겠다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반장님이 내야지. 네 마리. 아, 진짜 수조가 이렇게 성수 부리는 건 처음이야. 아이고, 잡내 갔어. 안녕. 아, 아 맛있겠다 근데. 아니 잡채가 와, 와. 잡채가 나와요? 야 성수와 저거 아, 특별하게 잔치네 잔치. 저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아니 이거는 횟집이 아니고 백반집 아니야? 야 나는 지금 회보다 반찬이요? 밥에다가 그냥 이걸 먹고 싶어 지금. 약간 분위기 잡는 거 아니에요? 밥에다가 반찬 먹고 싶어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아니 아니야 이거는 일부러 가만 잡는 거 봐. 관자에 혓바닥 드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 발에다가. 관자에 혓바닥 드세요. 오. 아니 뭐 기분 좋게 팍팍 나는데. 거제 글뱅이십니다. 무조건 아끼려고 하는 그런 그릉뱅이 마인드로. 그릉뱅이 생겼어. 걸뱅이보다 하나 위죠. 그릉뱅이. 아, 점점 말이 발전하는 그릉뱅이 마인드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인드? 그릉뱅이 마인드. 아, 이거 직원들이 안 떨어지니까 본인이라도 좀 작게 먹으려고 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본인이라도 좀 작게 먹으려고 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저 키즈 콘텐츠로 괜찮지 않아요, 저 얼굴? 애도 울지. 아, 울나? 아, 무서워. 아, 나쁜 역할은 필요하잖아. 아, 저 키야, 무서워. 누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요. 그래요? 저 어린아이들이 저거 많이 따라한다는 얘기. 아, 저 요즘 펭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 아, 펭수 누를 수 있어요. 네. 아, 주님 오더니 안 되네요. 아, 속상하네, 진짜. 걸뱅이 우리 굳지면 안 되죠. 아유.